예, 오늘 대구에 좀 코로나가 좀 급증이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디슨 모터스 강연권 회장님을 모시고 제 5차 다이스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기술 산업화 진흥센터 한주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대선주자를 빼고는 가장 핫하시고 가장 바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오늘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상용차하고 협상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생들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신이 와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영근 회장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연세대 언론농고대학원을 졸업을 하셨고 85년도부터 95년도까지 그 KBS 연예가 중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듀서를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서 2018년도 까지 그 ES 청원 대표를 역임을 하셨고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에디슨 모터스를 경영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한국전기차 협동조합 이사장직을 같이 맡고 계십니다. 수상 경력으로는 2021년 대한민국 산업대상 기술 혁신 부분에 대해서 4년 연속으로 대상의 수상 외에 다수의 수상 실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모처럼 이렇게 회장님을 모시고 강연은 굉장히 큰 기쁨을 여기고 우리 큰 박수로 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반갑습니다. 제가 79년에 연대에 가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친환경 전기차를 만드는 에디슨 모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마 여러분 나이 때 뭐 한 40몇 년 전이네요. 저도 그때 그 청운의 꿈을 품기도 하고 뭔가 세상을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애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한혜정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공부 엄청 많이 시키는 분인데 한 학기에 책 6권 읽고 리포트를 써야 시험 없이 A를 주는 분인데 그때 그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책을 읽게 했습니다. 그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책을 읽고 저도 뭔가 세상을 다르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게는 엄청난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이 어떤 전문직 종사자로도 살게 될 것이고 또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창업을 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고 또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는 그 동량이 되는데 조그만한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중요한 그런 협상을 남겨놓고 저도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미 약속된 바고 또 디지스트와는
자율주행 분야라든가 그 공장에 자율주행해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이동차량, 또 디지스트가 개발해놓은 그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로봇, 그런 것들에 대한 개발도 저희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총장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왔습니다. 저는 대학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방송국 취직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되니까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됐고 17년 1월에 전기자동차 회사를 인수해서 남에게 뒤처지지 않고 회사를 잘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1년, 2년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그런 공부를 40년, 50년, 60년 꾸준히 열심히 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절망한 계기로 지금부터는 열심히 책도 읽고 공부 열심히 하고 유튜브도 열심히 보고 나와 관계없는 다른 학문도 열심히 보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두의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책을 언급했는데 저는 그 책을 읽고 제가 그 책을 읽기 전에 나와 읽은 후에 내가 변화가 됐다. 혁신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책을 1974년에 마빈 해리스라는 분이 썼는데요. 마빈 해리스는 우리 세상의 모든 교육, 법률, 종교, 양심, 도덕, 뭐 학교, 뭐 어떤 것이든 그런 모든 문화현상이나 제도 등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가치체계로 세상을 깊이 있게 통찰하는 분입니다. 문화 생태 환경론적 또는 사회 생태 환경론적 분석이라는 틀로 우리 세상을 보는데 그분의 시각을 제대로 이해하면 제가 보기에 우리 인간이 이 전쟁을 안 해도 되고 또 서로 내 주장이 옳다, 남의 주장이 옳다, 내 종교가 좋다, 남의 종교는 그러다 이러면서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정말 대단한 그런 해안입니다. 그런 말을 드리니까 좀 이해 잘 안 가시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거룩한 어머니 암소라는 챕터가 있어요. 우리가 인도인들이 암소를 숭배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여러분도 배웠을 겁니다. 무슨 소, 짐승을 좀 약간 그런 민족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죠. 거기까지가 대체로 답니다. 근데 마빈 해리스는 인도인들이 왜 암소 숭배를 하게 됐고 그것이 힌두교의 신적인 존재로까지 됐을까? 그게 필요한 이유가 뭐였을까를 분석을 합니다. 인도는 건기우기가 6개월씩 계속되고 뚜렷합니다. 건기 때는 사람도 잡아먹고 싶을 만큼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뭐 동물들은 다 잡아먹고 암소까지도 다 잡아먹는데 그렇게 다 잡아먹고 나면 우기 때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노동력이 없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되면 인도인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각자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태형을 쳐오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자꾸만 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각자가 종교화 시켜서 안 보는 데서 너희가 잡아먹을 수는 있지만 잡아먹고 나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자손들
것들도 그 카스트 제일 하층 계급에 떨어져서 아주 천하게 살 뿐더러 죽어서 천당 못 간다고 하는 거죠. 지옥에 가니까 절대 잡아먹지 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쉽지 않았지만 몇 년 지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확대돼서 적어도 암소는 잡아먹지 않아서 이제 번식이 되고 인도인들의 생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생태 환경론적인 입장에서 그 분석하는 분인데 모든 우리의 제도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인간의 생존에 필요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장대로라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면 수정되고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게 전제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대로 갈등도 줄어들고 서로 논쟁도 줄어들고 빛나리니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우리를 칭호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라든가 또는 우리의 원리주의가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해서 세계에 우리 이슬람 원리주의를 전파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뭐 무역센터를 폭파한다든지 자살폭탄을 뭐 터뜨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줄어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빈 헤레스의 주장대로 우리가 지구에서 인간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는 요즘 기온이 많이 지구 온도가 상승되고 있잖아요.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고 있어서 과거에는 지금처럼 탄소 배출이 되면 2100년에 온도가 한 2도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아주 그런 주장이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몇 년 전에는 4도, 6도, 요즘 최근에 와서는 심지어 8도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주장들이 되고 있고 그런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탄소 배출을 최소 75% 이상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발전이라든지 화석연료 산업이라든지 화석연료 교통수단을 친환경 차로 바꾸는 그런 것밖에 없다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